올겨울 진짜 풍성한 퍼패딩 갖고 싶다고요? 그럼 일단 퀄리티 있는 프리미엄 패딩 플러 폭스 임팩트.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프리미엄 패딩을 더욱더 프리미엄답게 만들어드리는 폭스 임팩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는 퍼리폼 과정은요, 지금 보시는 이 남성용 몸패딩, 여러분들이 뭐 겨울철에 많이 입으시는 패딩이죠. 요런 뭐 길이감이 길어가지고 온몸을 감싸주면서 겨울철에 추위를 한결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롱패딩, 요런 거 뭐 기본적인 롱패딩들 많이 입으시는데요, 요런 롱패딩을 더욱더 펄을 부착함으로 인해가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블랙 라쿤퍼로 한번 풍성하게 리폼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뭐 펄리폼의 과정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듯이 펄리폼의 전과 퍼리폼의 후가 어떻게 감성적으로 이 패딩이 가치가 조금 더 돋보이고 달라지는지, 그런 거를 포인트로 놓고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폼 전에 이 남성용, 남자용 롱패딩이 어떤 감성을 요 후드 부위 쪽으로 위쪽 부위로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이 보여드린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리폼이 됐을 때는 어떤 느낌을 가지는지 한번 여러분들께서 잘 비교하고 평가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한번 간단하게 이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폼 전에 모습은 이런 느낌이에요. 항상 뭐 저희는 퍼 리폼을 전문적으로 하는 뭐 업체다 보니까 뭐 항상 퍼 있는 패딩을 기준으로 항상 많이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퍼가 없었을 때는 뭔가 패딩 자체가 뭔가 하나 한 부분이 빠져 있고 뭔가 허전한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뭐 여러분들도 이런 패딩을 입으실 때 펄을 달고 입으셨을 때 조금 더 뭔가 패딩이 멋스럽게 보이고 좀 더 따뜻해 보이고 뭐 겨울에 그런 추운 느낌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감성으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많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여기 보시는 이 블랙 라쿤퍼,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요거는 원단 한 장이거든요. 라쿤퍼 원단 한 장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요런 원단 한 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폭스 임팩트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풀스킨, 뭐 라쿤퍼든 폭스퍼든 뭐 여러가지 다양한 퍼들을 풀스킨 퍼로,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길이, 폭 만큼의 원단을 재단을 하고, 예, 리폼을 완료해서 뭐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원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뭐 크게도 가능하고요. 뭐 일정 풍성하게 보이는 수준에 있어가지고 기본적인 사이즈부터 해가지고 뭐 얼마든지 크게까지도 뭐 리폼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블랙 라쿤퍼 원단을 통해가지고 풍성하게 요 남성용 롱패딩을 한번 후드 부위에 리폼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폼을 블랙 라쿠퍼로 풍성하게 리폼 완료를 해봤습니다. 뭐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뭐 어떠십니까? 이렇게 단적으로 바로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는 요 패딩 감성이 전과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뭐 이렇게 자세히 여러분들께서 전과 후를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뭐 감성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됐는지 한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라쿤포로 뭐 고객님들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두께감을 가진 한 16cm 정도로 리폼을 완료를 했거든요. 뭐 저희가 한 시즌마다 뭐 한 수천 벌의 그 프리미엄 패딩 펄을 리폼을 진행을 하는데 가장 많이 고객님들께서도 원하시고 저희도 가장 예쁜 두께감을 가진다라고 생각이 되면 한 16cm 폭 정도로 리폼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같이 리폼 전과 후를 항상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뭐 그때 이런 감성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한번 잘 구별해가지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자를 썼을 때 요 두께감이 더 잘 또 표현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모자를 썼을 때는 요런 두께감과 감성을 지닌 패딩퍼가 된다라는 거를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블랙 라쿤퍼는 뭐 겨울에 특히나 좀 남성분들께서 많이 요렇게 리폼을 진행하는 퍼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블랙 라쿤퍼는 저희가 많이 요렇게 리폼을 하는 뭐 폭스퍼나 폭스퍼에 비해 가지고 요 라쿤퍼는 되게 내추럴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장모거든요. 되게 모 자체가 이렇게 장모고 장모 부분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어 가지고 뭔가 되게 내추럴하면서도 좀 뭔가 야성적인 감성, 그냥 자연스러운 감성, 뭔가 좀 가지런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좀 뭔가 강하고 좀 야성적인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호하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는 퍼구나 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리폼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블랙 라쿤퍼가 남성용 패딩 중에서 몽클레어 패딩, 남성용 몽클레어 패딩의 몇 종류, 그리고 맥케이지 패딩에 이렇게 사용이 되는 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럼 블랙 라쿤을 사용하는 패딩에 좀 더 풍성하게 뭔가 퍼를 바꾸고 싶다라거나 아니면 기존에 뭐 다른 펀드 일반 뭐 내추럴 라쿤이라든지 뭐 다른 폭스퍼라든지 아니면 뭐 코요테퍼 같은 거를 장착하고 있는 패딩이더라도 이 블랙 라쿤퍼의 감성을 한번 달아볼까라고 생각하시고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든 다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성용 롱패딩에 롱패딩에 퍼가 없는 모델에다가 이런 블랙 라쿤퍼를 풍성하게 한번 달아봤거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뭐 특히나 좀 이런 블랙 컬러 자체는 되게 깔끔하고 그냥 되게 뭐 심플하면서도 세련된 어떤 느낌을 내는 컬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 남성용 롱패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블랙 라쿤퍼로 리폼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폭스 임팩트는 항상 여러분들의 소중한 프리미엄 패딩을 더욱더 프리미엄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